자, 계속해서 미래행 교재 7단원 본문 어디까지 했었냐? 제목은 $1 Magic Lamps 였고요. 1달러짜리 마법의 뭐 램프 말이고요. 첫 문장에 마르코라는 어느 동네에 사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 어느 동네에 사는 애? 필리핀의 어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가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번 문장에 나왔죠.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alley.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 모든 다른, 그 모든 싹 다 라는 표현, all the other 라는 이 표현 가지고서 더가 특히 붙어있는 조심하라 했습니다. 와, 똑같이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왜 도대체 왜 우리 한국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에 전기가 들어와야지 싶은데 왜 전기가 안 들어올까에 대해서 3번 문장이 또 설명합니다.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전기 요금을 내기에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기 설비는 되어 있지만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낮에 읽으면 되겠네, 햇빛에 비춰서 책을 읽으면 되겠네 할까봐 4번 문장 나옵니다.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서로서로 너무 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조차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도 산다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뭐 때문인지.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우리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PT병 얘기하는 거겠죠. PT병 덕분에 상황이 바뀌는 중이다. 까지가 첫 번째 패러그랩.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한 덩어리였고요. 자, 6번부터 그러면 끄덕이 먼저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지붕에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병, PT병이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Light up 시킬 수가 있다. 무엇을? A whole room. 방 전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라는 how에 대한 대답, 방법이죠. 환하게, 어떤 식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는지 without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뭐 형광펜 어디에 칠해질지는 쭉 보이죠. 그 다음은 7번 문장.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이 불리는데 Moser lamp라고 불리는데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그것이 Alfred Moser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 얘기 나왔고요. 사실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1번부터 5번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7번까지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In 2002 There was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이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1번부터 7번까지를 한다고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6번 문장 형광펜 칠해질 부분은 일단 외워야 될 수거도 보이고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는 light up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한다? without doing을 사용하면 되겠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여러분들 근데 뭐뭐 함으로써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던 것 같은데 그쵸? 도우나 뭐뭐 함으로써 뭐였는지 기억나죠?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에 반대되는 표현이네요. 뭐뭐 하지 않고서. 그 다음에 여기 any가 보이는데요. any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건지 예외적으로 사용된 건지 검토해보면 되겠죠. 혹시 이 자리에 some이 오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some 올 자리인지 any 올 자리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형광펜 칠할 거는 뭐 amazing 뭐 1번인지 2번인지 쉽죠. 그 다음에
그렇죠. 중간 2학기 중간고사 때 주요 문법으로 등장했던 녀석 보이고요. 그 다음에 because가 와야 되는지 because of가 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5번 문장하고 7번 문장 서로 비교할 만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as invented에 대한 얘기, by에 대한 얘기, 뭐 저 뭐야 2학기 중간고사랑 관계 있는 내용들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두 명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7번까지 봤더니. 그쵸? 남자아이 누가 등장했었고 이제 누가 등장하고 있어? 마르코랑 지금은 알프레드 머저가 나오죠. 둘 다 앞만 길어봤자 하면 주격 인칭 대명사 뭐가 되는 녀석들이야? 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모저를 알프레드 모저를 가리키는 히인지 아니면 마르코를 가리키는 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환하게 밝히다라는 수거는 뭐고? Light up이고. 오케이. 그래서 light a whole room up 되겠다 안 되겠다? Light a whole room up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되겠죠. A whole room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무슨 주의 뭐 주의 문법입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Light up이 이어 동사니까 light it up 밖에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light up이 이어 동사라고 저 앞에 어휘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순 주의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without doing. 그래서 여기에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의 형태 use가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라는 거 대비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어요? 뭐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이고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어요? 오케이. by doing이었죠.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by using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안고서 without using electricity.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use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use가 using 밖에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시켰기 때문이죠? 이유는 없고? 그럼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이죠. How about meeting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죠.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하듯이 without using 밖에 안 되죠. with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됐어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사용됐어요? 라는 질문은 이게 의문문인가 아니면 not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죠. 어떤 뭐 묻는 문장이라서? 아니면 not이 들어있어서? without 그렇죠. without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이 자리에 some이 오면 잘못됐다는 거 use의 형태 다른 형태 안 된다. any가 와야 되는 이유는 without 속에 not 들어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not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네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안에 not 들어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결국 이것도 뭐에 속하냐? not any에 속하네.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그럼 똑같은 표현을 no를 써서 해주세요. You want plastic bottle in the second line of a hollow with using no electricity. By using no electricity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는 똑같은 표현이 뭐다? By using no electricity. 내가 분명히 without에 반대되는 표현이 by라고 가르쳐줬는데 뭔 with using입니까? by using no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by using no electricity.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부 다 여러분의 부정어의 도치라는 새로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면 머릿속에 좀 저장시켜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메이징은 1번이야 2번이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됐다니까 형용사는 하는 일 몇 가지가 있어?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This is amazing처럼 동사가 되고 싶어 하죠. 지금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처럼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럼 amazing이 꾸며주는 건 누구야? 플라스틱 바틀이죠. 그렇죠. 플라스틱 병이 놀라게 만들어요. 플라스틱 병이 깜짝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ED형이 오면 안 되겠죠. ING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잘 알고 있는 문법은 수동태죠. 플라스틱 병이 부르겠어요? 불리겠어요? 불리죠. 됐습니까? 플라스틱 병이 놀라게 만들겠어요? 놀람을 당했겠어요? 놀라게 만들고 불림을 당하죠. 됐습니까? 여기도 분사, 얘도 분사인데 얘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고요. 얘는 부르는 행동을 당하는 이라는 입장 바뀐 어떤 시죠. 얘도 분사고 얘도 분사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분사를 과거분사 PP형 앞에 비동사를 쓰면 어떤 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하는 태가 아니고 당하는 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앰프라고 불린다 했고요.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since랑 as가 있다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때려잡아라. because of 있으면 때려잡아라. 반대로 여기에는 because 있으면 때려잡아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고 그렇죠. 더 모저 램프 대신 왔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란 얘기고 그렇다면 대수로 교체할 수 because that was invented by Fred Mode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여기 또 있습니다. was invented 됐습니까? 오케이. 모저 램프가 발명했겠어 발명 당했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 발명을 한 사람이 누구다? by Alfred Mozo니까 becaus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를 Alfred Mozo로 바꾸면 그렇죠. Because Alfred Mozo invented it 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by people이 생략된 거죠. 부르는 행동 누가 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이렇게 by people이 생략되는 걸 보고 수동태의 어떤 특징이죠. 그렇죠. 행위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by people 했으니까 해주세요. 바이 피플을 재미로 한 건 아니죠. People call what? This amazing plastic bottle. What? A model lam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People call this amazing plastic bottle a model lamp because Alfred Mozo invented it이죠. 됐습니까? 접속사가 사용됐으니까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과거에 발명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릴 수 있습니까? 과거에 알프레드 모저에 의해서 발명되었기 때문에 현재 모저 램프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왜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is가 온 게 당연하다는 거, 여기에 was가 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건 뭐다? CJ의 일치죠. CJ일치란 CJ를 똑같이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 말이 되게 정렬하라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플라스틱 바럴이 모조램프라고 불리는 건 팩트니까 현재 CJ로 표현된 거고요. 알프레드 모조가 모조램프를 발명했던 행위는 언제 있었던 행위이므로 과거에 했던 행위이므로 과거 CJ. 나는 수동태는 꼴도 보기 싫다. People call this amazing plastic bottle a Mozo lamp because Alfred Mozo invented it. 됐습니까? 자유자재로 능동태, 수동태 전환 가능하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살펴보기 했습니다. 6번, 7번 문장. 원래 1, 2, 3, 4, 5, 6, 7이었군요. 선생님이 너무 일찍 끊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내용 파악은 뭐 여기까지는 아까 뭐 시작하면서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뭐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조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있다라는 얘기고, 제작비가 많이 들겠다 안 들겠다 PT병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저 제목이 $1 Magic Lamps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설치 위치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설치된다는 정보가 들어있죠? 어디에 설치된다? 그렇죠. 지붕에 있고,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이 한 개만 설치해도 어디가 환해진다? 방 전, 집 전체, 방 전체가 환해진다는 정보도 들어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아주 신기한 특성이 하나 있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램프입니까? 그렇죠. 전기를, 우리는 당연히 저 전등이라고 하면 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를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이름이 모조램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발명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조램프는 인벤트야, 인벤션이야, 인벤터야, 인벤티브야. 인벤션이죠. 됐습니까? 발명하다, invent, 발명품, invention, 발명가, inventor 할 때 OR이야? ER이야? OR이죠.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inventive는 뭐야? inventive. 일단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겠죠. 발명의 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원래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에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고 심화학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띠띠띠리리리리리리 7과 어디 갔어? 7과 본문. 자, 이런 내용이었구요. 펜을 하나 불러낼까? 펜, 스크린에 펜을 하니까 캡처 도구로 할까? 아니야, 아니야.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어떤 무엇이 뭐 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작하죠. 어떤 무엇이 뭐 할 수 있대요? 어떤 무엇이 뭐 할 수 있대요? 천정에 붙어 있는, 그쵸? 아닌가요? 선생님 잘못 생각했나? 천정에 붙어 있는 무엇이, 플라스틱 병이 뭐 할 수 있다?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답니까? 방 전체를. 그리고 신기한 특성, 어떻게 환하게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전기,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바로 가봅시다. 그래서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이 다 can light up what? A whole room. How?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더? One plastic bottle, 어떤
in the ceiling이 뭐 한다? Can light up what? Of her room. How?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이거 주의해야 될 것들 많이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접속사 들어가도 because라는 접속사 있는데요. 접속사 because 앞에도 수동태, because 뒤에도 수동태인데 시제는 좀 달랐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이런 얘기하고 있죠. 누가 다? 이 놀라운 무엇이 뭐한다?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이 뭐한다? 불리죠. 뭐라고 불린대요? 모저 램프라고 불리는데 왜 그렇대요? 그것이 알프레드 모저에 의하여 발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what? A model lamp. Why?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zo. 됐습니까?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Why?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l.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이어질 내용은 도대체 알프레드 모저가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계기로 이러한 램프를 인벤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글의 순서상.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네요. When. In 2002, 누가 다? There were many blackouts. Where? In this town in Brazil. 2002년도에 많은 정전이 있었습니다. 존재 표현이죠. 브라질에 있는 그의 마을에서, 그의 동네에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These blackouts가 made 했다. Whom? What? Come up with a new way. New way는 way인데 어떤 way? To light up his house. To light his house인데 to light up his house 해도 되겠죠. 이 정전들이 그로 하여금 뭐 하도록 생각해내도록 만들었죠. 뭐를 생각해내도록 만든 무엇을 come up with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A new way죠. New way는 new way인데 어떤 new way? To light out.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만들었다. 됐습니까? 아, 정전이 너무 심해. 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별 게 없네요. 모저 램프 발명 과정에 대해서는. 오케이, 10번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더? All the lamp can be made. For how much money? For about $1. And last for about 10 years. 됐습니까? 모저 램프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1 정도의 금액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대략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0년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 문장, 이제 지금부터는 정보가 좀 중요합니다. 문법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장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10번 문장, 11번 문장 전부 모저 램프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 어떤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11번 문장 모저 램프의 또 다른 장점은 뭐다? It is also very safe. 됐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저 앞에 나왔던 어떤 표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앞에 어딘가.
6번 문장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죠? It is also very safe라는 내용이 6번 문장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당연합니다. 6번 문장에 있는 내용과 12번 문장도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12번 문장 누가 다? It can never start. What? A house fire. 됐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어떤 집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됐습니까? 특징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장도 이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4번 문장 어찌? Surprisingly, 누가 다? It is very easy. What? To make this magic lamp. 놀랍게도 엄청 쉬워. 이 magic lamp를 만드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이 총 몇 가지를 나왔나? 좋은 점,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이걸 정리해 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모조램프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장점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부로 넘어가기 위해서 학습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번부터 13번 문장까지 한 덩어리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뭐 크게 보면 두 개 정도로 나뉩니다. 8, 9번이 하나라고 볼 수 있고 10, 11, 12, 13이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글의 순서에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앞부분은 발명된 시점 정보가 있죠? 됐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발명되었는지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0번 문장부터 장점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할 부분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도 중1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시제가 선택되어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There are many blackouts in this town in Brazil. 히스를 잘 파악해 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치사가 총 몇 개 있냐면요. 8번 문장 전체에 전치사가 총 몇 개 있냐면 총 3개가 있는데 그 전치사가 몽땅 다 똑같은 전치사죠. 그쵸? 8번 문장에 전치사가 총 3개가 있죠. 4개 있나요? 2개 있나요? 총 3개 있죠. 총 3개 있는데 그 전치사가 몽땅 다 똑같은 전치사가 사용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뭐 이거 부분 문장은 당연히 시험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출제될 거리가 많죠?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요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워야 할 수고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명형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ake가 왜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왜 come up with의 come이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light가 동사로 사용됐는데 환하게 만들다, 환하게 밝히다는 뜻인데 light란 동사가 왜 to 부정사가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에 각각 다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made가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는 왜 그렇다? 아, 메이드가 사역동사, 아, 메이크가 사역동사면 무조건 메이드로 써야 되는군요. 과거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형태 이외에는 가능한 게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누구인지, 힘은 누구예요? 알프레드 모저겠죠. 그쵸? 마르코다 이러면 혼납니다. 됐습니까? Come up with의 come은 왜 이 형태야 되냐? 이제 그 얘기죠. 이 문장의 내용이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뜻의 5-3의 비규칙을 따라줘야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얘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거 옛날에 과거에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얘는 당연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ng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의 뭐? 수거? come up with 이고요. i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I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이거 어휘할 때 come up with의 뜻이 사실은 뭐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인벤트나 또는 C로 시작하는 비슷한 표현 create 같은 것들 비슷한 뜻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come up with이라는 수거의 영영풀이에 invent나 create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ght his house의 뜻은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히다 하니까 light가 품사가 무슨 품사로서 이 자리에 와있다 동사로서 와있죠. 동사의 다양한 형태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to light가 될 수밖에 없었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의 집을 밝힐 방법.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등장한 동사는 얘만 동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동사로부터 온 녀석들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make가 made가 돼야 되는 이유, come up with의 come이 이 형태야 되는 이유, light라는 동사가 to light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역동사 왔는데 여기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도원이 친구가 야 도원아 이거 사역동사잖아. 그럼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럼 이거 light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걔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래? 응? 오, 네 말이 맞아. 사역동사니까 이건 책이 잘못된 거야. light로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무 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주면? 얘가 사역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얘가 사역 동사로 쓰였을 때 동사 원형으로 표현돼야 되는 부분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부분. 그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도원아. 알았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용어를 내가 사용할게.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를 동사 원형으로 하라는 얘기다, 이놈 자식아. 어? 아, 그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설명해줘.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시. 목적어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부분에 여기에 인칭이나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는 용어보다는 뭐라고 불리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물론 형태야 동사 원형이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원형 부정사라 했죠. 됐습니까? to가 없는 동사 원형. 원래는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없는 걸 보고는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원형 부정사라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물 좀 마시고 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이죠, 이거. 방법. 여기에 뭐 way나 time 이런 거 오면 뭐 way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한 방법이 되고 time이 오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도 시험 문제에 출제할 것들이 몇 개 보입니다. 제일 먼저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뭐가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대략 1달러로 뭐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대략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전치사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last가 동사로 쓰이는 것도 생소한데 그쵸? 도대체 저기에는 왜 last가 아니고 last가 되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네.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이것도 높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가 last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보고 아, 또 다른 뜻이 있어서 last가 돼야 된다? 그게 last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까? last 뜻이 지속되다니까
rest 사이에 생략된 게 있는데. 저 그걸 그러니까 rest가 지속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뭐 그 얘기해도 되고요. 그렇죠. rest가 rest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생략이라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rest가 와도 되고 rest가 와도 돼. 사실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치사 for가 보이죠. 또 전치사 about도 보이고요. 됐습니까? for about 10 years 그 해석이 뭐예요? 대략 10년 동안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for가 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 is also very safe. 뭐 safe의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6번 문장에 들어있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은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따로 떼놓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마찬가지 6번 문장을 봤더니 당연히 이 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그래서 it과 그 다음에 명형부 하고 싶겠죠.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prisingly가 와야 되는 이유. 됐습니까? surprising이 못 오는 이유. 자, 이번과 시험 문제 모두 분명히 나온다 했냐면 형용사 올자리인지 부사 올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온다 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앞에 요 본문 하기 전에 문법 살펴볼 때 뭐 배웠어요? 문법에 두 가지 뭐뭐 배웠어요? 5-2랑 5-3의 비 배웠죠? 5-2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 부른다. She sings happil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She makes me happily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 부사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here were many blackouts는 해석은 많은 정전이 있었던데 선택된 시제는 뭐고? 과거 시제고 이 과거 시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In 2002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덩어리야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것들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뭐 당연한 거고 쉽죠. 오케이. His는 여기에다가 M이라고 쓸까? A라고 쓸까? 아, 둘 다 그렇네. 둘 다 이름에 M이 들어가네. 오케이. 그래서 마르코라고 쓸까? 아니면 모자라고 쓸까? 오케이. 됐습니까? In Mother's town in Brazil.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안 그래도 좀 수업 시간에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키친까지 하니까 더 심해진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이드가 와야 되는 이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전, 언제 있었던 정전이다? 2002년도에 있었던 정전이니까 시제 과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시제도 과거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긴 다 설명했습니다. 뭐 5-3의 B니까 사역동사니까. 오케이. 여기에 head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겠고요. 뭐 let을 집어넣으면 뭐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head는 뭐 같은 해석이니까 가능하겠고요. These blackouts had him come up with 하면 되겠고요. 뭐 come이 돼야 되는 이유, to light이 돼야 되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다 짚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보고 또 뭐라고 부르겠어? 특히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가 예? 동사라고 부릅니까? 그럼 요 부분 보고 뭐라고 불렀어? 오케이. 요 부분 보고 뭐라 부르겠어? 인데 여기에 얘가 있으니까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어떤 수동태다?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가능성이야.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얘 쳐다봤죠? 네. Is able to be made. 됐습니까? A model lamp is able to be made. 됐습니까? Can be made. Is able to be made.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For. For about $1. About의 뜻이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이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Around. For around $1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전치사 for도 기억하시고요. 대략이란 뜻의 about. For about $1. 대략 1달러로. For about $1. 됐습니까? 네. 오케이. 4가 왜 왔을까? 무작정 왜 올까? 무작정 왜 올까요? 오케이. 그 자동차를 내가 이제 돈 주고 샀어. 그렇죠? 그러면 돈을 지불하다가 페이 줘. 그렇죠? 페이 뭐 더 카야? 페이 for the car 이렇게 얘기하죠. 비용을 얘기할 때 전치사 for가 흔히 쓰이는군요. 됐습니까? pay는 go 같은 녀석이고 visit 같지 않고요. pay for.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for가 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et's가 돼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생략. 접속사가 사용됐을 때 and 등위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가 사용됐을 땐 생략 안 됩니다. 주어 동사 두 번 나와야만 돼요. 하지만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and, but, 뭐 or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고요. 등위 접속사가 사용되면 생략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더 모저 램프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없어? it can이 생략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last가 와도 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냥 last였다면 it can last가 된 거고 해석은 이렇게 살짝 바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속된다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본문에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썼으니까 동사의 형태, made의 형태, come의 형태, to light의 형태, can be made의 형태. 그쵸? 그 다음에 뭐의 형태? Let's가 돼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문법 문제에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동사의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의 형태 가지고 낼 게 지금 수두룩 빽빽해. 됐습니까? Let's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for about 10 years의 뜻이 대략 10년 동안이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여기 또 전치사 뭐가 사용돼야 됐다? for가 사용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for around 10 years. 대략 10년 동안 지속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lso very safe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부분 6번 문장에 뭐가 보여요? using any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작동되죠. 그러니까 불날 일이 없겠죠. 됐습니까? It's also very safe. 됐습니까?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 다음에 놀랍게도 여기 이제 부사 울자리입니다. surprising이 있다면 틀렸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겠죠. 인칭 대명사가 아니니까. 오케이. 매우 쉽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명형부 했더니 명사적용법이고 명사적용법이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뭐겠다? 진주어겠죠. 주어겠죠. 이 매직 램프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놀랍게도.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내용 파악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저 램프 알프레도 모저에 의해서 발명됐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병이 모저 램프라고 불린다는 게 7번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발명 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던 언제 어느 동네에 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정전이 잦았었죠. 네. 됐습니까? 뭐 2002년에 필리핀에 정전이 잦았다. 이 지랄 하면 미쳤나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브라질에 정전이 엄청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이 정전이 알프레도 모조로 하여금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발명 계기라고 하게 하죠. 이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읽고 알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발명가 누군지 나와요? 8번, 9번 정보 안에 발명가 누군지 나와요? 8번, 9번 문장에 발명가 누군지 나와요? 안 나오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모조 램프가 발명된 시기 나와요? 모조 램프 발명된 시기 안 나와? 2002년 아니야? 아니죠. 모조 램프 발명된 시기 없습니다. 여기 지금. 됐습니까? 언제 모조 램프가 발명되었는지 8번, 9번 문장 속에 없어요. 발명 계기 있습니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많았는데 발명 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002년도에 모조 램프가 발명됐다 그러면 틀렸어. 우리가 2002년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브라질에 정전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만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만드는데 모조 램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나오죠. 대략 얼마? 대략 1달러 됐습니까? 수명 나옵니까? 네. 전구 수명 몇 년? 10년. 10년이죠. 됐습니까? 웬만한 LED 램프보다 훨씬 더 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 나왔습니다. 자, 특성, 특징, 장점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비용이 싸죠? 그렇죠? For about $1 보이죠? 됐습니까? 수명이 길죠? 어디에 보여? Last for about 10 years에 나오죠? 안전하죠? 왜? 불이 안 나죠? 왜 불이 안 나요? 전기를 안 써서.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 하나 남았죠? 마지막 장점은 뭐? 그렇죠. 제작이 용이하다. 제작의 용이성도 나오죠. 됐습니까? 용이성 이런 용어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총 4가지 장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값싸다. 만들기. 수명이 길다. 안전하다. 그리고 제작의 용이. 됐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이유. 이런 것들 쭉 파악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만나볼 대기 타보겠습니다. 뿅. 뿅. 자, 요런 말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 문장,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죠. 언제? 우리말로. 언제? 언제? 2002년도에 존재 표현이죠. 그렇죠? 뭐가 있었답니까? 많은 정전이 존재했었대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의 마을에.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브라질에 있는 그의 동네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제? In 2002 많은 정전이 발생했었다. There were many blackouts. Where? In his town. In Braz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2002 누가 다? Blackouts. Where? In his town. In Brazil. 저 이 정도 손발 맞췄으면 이제 좀 맞춰주시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이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이 정전들이 뭐 했었다? 만들었죠. 시켰죠. 누구를 시켰어? 그를 시켰죠. 마르코를 시켰죠. 알프레드 모조를 시켰죠. 뭐 하도록 시켰습니까? 뭘 생각해내도록?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새로운 방법? 그의 집을 밝힐 수 있는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전들이 만들었다? These blackouts가 made 했죠. 뭐라고요? These blackouts made. Made whom? Him.
힘이 할 행동 what? Come up with what? Come up with what? Come up with a new way. Come up with a new way는 new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ght his house. 됐습니까? 다 같이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뭐 이렇게 어버버 중2나 된 것들이 왜 이렇게 어버버버립니까? 누가 다? Did blackout made whom? Him이 할 행동. Come up with a new way. New way는 new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ght his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여기까지가 뭐 발명 계기였고요. 브라질의 잦은 정전으로 마르코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부터는 장점인데요. 엔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 몇 가지를 얘기하냐? 두 가지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수동태 또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램프가 뭐 되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비용 나오죠. 얼마의 비용으로? 대략 1달러로. 그리고 뭐 한다? 지속되죠. 대략 몇 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램프는, this 램프는 만들어질 수 있다. This lamp can be made. 그쵸? 이 램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 This lamp can be made. 대략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for about $1 and 여기 동사 넣어야죠. Last how long for about 10 years. Okay, 그래서 모조 램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모조 램프 can be made. For how much money? For about $1. How long does it last? Last. For about 10 years. Okay, 여러분들 그런 시험 문제 만나봤죠?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영어 질문을 골라라 또는 대답할 수 없는 영어 질문을 골라라에 대해서 나는 다 대비해줬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for about 10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long does it last? 겠죠. 그쵸? 그 다음에 for how much money can it be made? 겠죠. 그쵸? For how much can it be made? 얼마의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영어 질문이 뭐라고요? For how much money can it be made? 라고요. 또는 How much money can it be made for? 하시든지. 그건 얼마에 만들어질 수 있니? How much money can it be made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장점. 비용이 cheap하다. 됐습니까? 만드는데 cheap하다는 거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다. 됐습니까? 매우 durable하다. 됐습니까? 매우 durable하다. 우리 건전지 중에서 오래 간다고 맨날 선전하는 건전지 이름이 뭐죠? 듀라셀이죠. 듀라셀. 듀라 할 때 듀라가 듀러블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듀러블 하면 내구성이 좋은, 오래가는 이런 뜻입니다. 듀러블. 듀러블하다, 칩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안전합니다. It is also very safe because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어떻게 좀 하고 와. 물을 좀 마셔. 물이라 좀 마시라니까. 미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시작은 어찌시로 시작하죠. 어찌 놀랍게도 그거 뭐 매우 쉽다란 말 하죠. 매우 쉽다.
매우 쉽다. It is very easy. 뭐가요? To make this lamp. 됐습니까? 이런 표현 나오죠. This amazing lamp인가요? This magic lamp인가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됐습니까? Surprisingly 가주어 진주어 구문. 오케이. 그러면 만나보도록 합시다. 어디 갔어? 오케이. 앞에 안한 부분하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6, 7번 문장부터 하면 되겠죠? 아, 이게 아니지. 이걸 왜 열었지, 내가? 이거 띄울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는 누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누가 one in the ceiling이 뭐 할 수 있다? Can light up. Can light up what? Our whole room. How?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다음 문장 갈 준비 됐죠? 누가 더?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Is called what? A model lamp. Why?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 Okay, 멀티 되는 게 있네요. 누구? It도 되고 that도 되죠. Because that was invented.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 아니고 인칭 대명사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얘는 뭐? The model lamp라고 쓰면 되겠죠. The model lamp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그럼 when에 대한 대답 in 2002 누가 더? Blackout 2. Many이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Where? In his town. In his town? In the Brazil? Made in the Korea야?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이 특이한 겁니다. 원래 나라 이름은 고유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더를 안 붙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붙입니다. 왜냐하면 섬 여러 개의 섬들이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래요.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His는 Moser's라고 쓰면 되겠죠. In Moser's town in Brazil. 그다음 누가 다 These black out가 다 made 다 whom made whom him이 할 행동 come up with what a new way. A new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ght his house. 그래서 여기 him은 These blackouts made Moser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자, 그 다음에 제작 비용이 싸고 수명이 길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문장. Can be made. For how much money? For about $1 and it lasts how long? For about 10 years. 멀티 되는 거 있나요? Is able to be made for around $1.
그래서 비용이 싸다, 제작비가 적게 든다,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It is also very safe.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래서 여기에 it도 여기에 it도 전부 다 더 Moser lamp. The Moser lamp is also very safe. The Moser lamp can never start a fire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대답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Why is it very safe? 그렇죠? 또는 why can't it start a house fi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죠? 글 전체로 봤을 때는 됐습니까? Why can't it start a house fire? 왜 그것은 집에 불을 낼 수가 없니?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Because it uses no electricity. 됐습니까? 그거 설명했던 6번 문장과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6번 문장과의 연관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찌 surprisingly 하게도 it is very easy. It is very easy what? To make this magic lamp. Hey, 멀티 되는 거 unexpectedly 되겠죠. Surprisingly, unexpectedly.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expect는 알잖아. 어, expect가 뭔 뜻인데? 기대하다죠. 그러면 unexpectedly가 뭘 것 같아요? 기대치 않게도. 됐습니까? 의외로. 됐습니까? unexpectedly, 의외로. 만들기가 엄청 쉬워. 그러면 it is easy가 되면 it is very easy가 되면 it is very simple이 안 될 이유가 없죠. 매우 단순하다. It is very simple. It is very easy. 자, 방금 전에 뭐 선생님 뭔 짓 한 거야? surprisingly의 같은 말과 그 다음에 easy의 같은 말 가르쳐 드렸고 다 알고 있었죠. unexpectedly는 몰랐겠지만 expect 알 테니까 unexpectedly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어휘적으로 추측이 가능하신 나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it밖에 안 되고 그 이유는 가주어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 거냐. 자, 모더 램프를 만들고 설치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지금까지 장점을 얘기했, 주로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만들고 설치하는 과정 얘기하니까 소제목이 나오면 소제목. 오케이, 소제목 읽어볼까요? 모더 램프 from a bot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병으로 어떻게 하면 모더램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병으로 모더램프 만드는 방법 소제목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뭐 설명서죠.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렇죠. 매뉴얼이니까 매뉴얼의 특징은 뭐를 설명해야 돼? 스텝을 단계를 설명해야죠. 1단계 이거 하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쫙 써 있는 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자, 첫 단계 뭐 해라? Fill 해라. Fill what? Clear plastic bottle. 뭐를 사용해서? With water. 됐습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매뉴얼은 주로 무슨 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매뉴얼 설명서는 주로 무슨 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령문으로 하겠죠.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이렇게 하세요. 2단계는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자, 2단계 가겠습니다. 첫 단계는 투명한 플라스틱 버를 물로 채우는 겁니다. 2단계 뭐 해라? Add what?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물을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표백제를 첨가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어항 집에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항을 햇볕이 잘 드는데 두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어항을 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곰팡이. 예? 물곰팡이가 생긴다? 녹조가 막 끼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항에도 이렇게 표백제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항은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3단계입니다. 스텝 3. 뭐 해라? Make what? Where? In the roof. And 뭐 해라? Push 해라. Push what? The bottle. Where? Into the hole. 오케이,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병을 밀어 넣어라.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됐습니까? 그 다음 또 계속 명령문이 나옵니다. 뭐 해라? Let 해둬라. What? A third of a bottle이 할 행동.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쪽에 있도록 해두세요.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할 건 다 끝났어. 내가 해야 될 거. 제작자가 할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무슨 문 끝? 명령문 끝났죠. 이제부터 작동 원리가 나옵니다. 5번 문장은. 네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원리로 light up a whole room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명령문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 문장 누가 다? Sun, 아니, 누가 다 sunlight is banned by wha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where?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태양광이 굴절된다.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저 방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Sunlight is banned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상하셨겠지만 형광펜, 자 일단은 요거 있죠. 요걸 보고 우리가 문법 그래마타파에서 이걸 뭐다 라고 배웠고요, 얘를 뭐로 바꾸는 것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됐습니까? 외워야 할 수거가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꾸면요, 얘를 지금 어떤 전치사죠. from이란 전치사인데 얘를 from이란 전치사 말고 딴 걸로 바꾸면 됐습니까? 얘랑 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4번 문장에도 수거가 보이죠. 그쵸? 14번 문장에 있는 수거가 뭔지. 됐습니까? 어떤 수거가 보이고요. 뭐 전치사 빈칸 문제 이런 거 대비하셔야 되겠죠. 제목도 그렇고 제목에도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아니면 그 전치사가 뭔가 딴 걸로 바뀌었을 때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윗의 세 가지 뜻 이런 거는 뭐 곁다리로 따라오면 되겠죠. 윗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느냐. 그 다음에 명형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 형태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투명한 clear. 투명하게. 투명하게. clearly. 그렇죠? 물을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투명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한국 사람 중에. 그렇죠?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표백제를 첨가하세요. 예, 오케이. some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 예외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안 해도 되겠죠,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오케이. 뭐 여기도 전치사 빈칸 문제들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and를 사용해서 두 단계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요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뭐 해야 될 걸 다 얘기했습니다.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그 다음에 14번 문장 명령문이죠.
그렇죠. Let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됐습니까? 요런 표현. 이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main의 형태.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remain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동사는 뭐가 있을까? 됐습니까? remain above the roof. 지붕 위에. 지붕 위에 가야 전치사 뭐다? 지붕 위에. above the roof. on the roof가 아니야. 그러면 얘기해줘. 왜 on the roof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above the roof라 해야 되는지.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형광펜 칠할 줄 알고 있었을 거고. 됐습니까? 펜트는 뭐가 원형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뭐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는 안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왜 이 형태라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the room. 뭐 전치사 빈칸 문제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여기서부터 할 차례고요. 여기 수거부터 볼까요? 외워야 할 수거는 뭐다? 외워야 할 수거는 make A from B죠. 됐습니까? make A from B 하면 무슨 뜻이다? 에이를 만든다, B를 사용하여.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프로덕트죠. 프로덕트고 얘는 매트리얼이죠. 네. 그렇죠? 매트리얼이 뭐야? 재료. 얘는 완성품. 됐습니까? A를 만든다, B를 사용하여 라는 수거가 뭐다? make A from B.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from이 아니고 뭐라면 into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뭐를 만든다라는 수거는 make A from B도 있고 뭐도 있다? make B into A라는 표현도 있다. 이거는 B를 A로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재료. 얘가 완성품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얍삽하게 여기 into 해놨으면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tor amp가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오면 여기에 from인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완성품이 있고 재료가 있다면 뭐뭐를 사용하여 병을 사용하여 motor amp를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a motor amp from a bottle.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tor am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같은 얘기 하는데 재료와 완성품의 위치가 어느 전치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 to make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배웠죠. 뭐는 없다?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why to do 써야 될 표현은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돼? 그래서 예, how to make 대신 쓸 수 있는 거 how you can make. How you can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간접 의문이겠죠. 됐습니까? How you can make a 또는 뭐 you 대신에 we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How we can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How you can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의문사 플러스 to do 간접 의문문 쌍둥이 문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 외워야 될 수거는 뭐? Fill A with B겠죠. Fill A with B의 뜻은? A를 채우다. 그렇죠. A를 채우다, B를 사용하여. 그래서 with의 뜻은 세 가지 뜻 중에서 3번.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또 뭐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그래서 여기에 clear의 뜻은 투명한 이란 뜻의 형용사겠죠.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물로 물을 사용해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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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명령문 이렇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채우세요. 첨가하세요. 만드세요. 밀어 넣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됐습니까? Fill I with B 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ssembly to keep the water clear. 자 일단 to keep the water clear 투부정사 구조. 그러면 명형부 하면 뭐다? 자 투부정사 구 명형부 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제용법이고 부사용법이고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을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약간의 표백제를 첨가하세요. Add some bleach. Why? Why should I add some bleach? Because you should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저는 물을 투명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keep A 어떤 이니까 5-2조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절대로 clearly 따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clearly가 맞아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됐습니까? 자 근데 왜 clearly가 되면 안 되고 clear가 돼야 되냐. The water in the bottle should be clearly야. The water in the bottle should be clear야. The water in the bottle should be clear 해야 되니까 병 속에 있는 물은 어찌 해야만 됩니까? 어떤 상태라야만 됩니까? 어떤 상태라야만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e water should be clear. 됐습니까? 물은 투명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녹조가 생기면 온 방안이 초록빛으로 보이겠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녹조가 투명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어두워지겠죠. 조도가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클리어의 형태 주의해 주시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니까 여기는 in order so as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As a bleach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so as to keep the water clear. 오케이. 지붕에 구멍을 뚫어라 라는 표현은 make a hole in the roof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ceiling이라고 하지 마세요. ceiling은 inside에서 보이는 거야? outside에서 보이는 거야? ceiling은? inside에서 보이죠. 이게 ceiling이니까. 됐습니까? roof는 지붕이니까 어디서 보이는 거야? outside, 밖에서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make a hole in the ceiling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눈에 막 파편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push의 형태가 push라야 되는 이유는 make가 make의 형태로 온 이유하고 똑같죠. 명령문 두 개를 and로 연결해놨습니다. make하고 push해라. 오케이. 전치사 빈칸 문제 push A into B 됐습니까?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도 많이 나오죠. From, with, 그리고 into. 됐습니까? Push A into B. B 속으로 A를 밀어넣다. 됐습니까? 오케이. 구멍 속으로 밀어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 하나야? 아니면 every 대신 쓰이는 거야? 아니면 원 대신 쓰인 거야? 원 대신 쓰였죠? 분수 표현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는 기수로 한다 했고 여기는 서수로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let one third of the bottle 됐습니까? one third of the bottle의 뜻이 뭐야? 병의 3분의 1 됐습니까? One third of 전치사 뭐뭐의 3분의 1 할 때도 of 붙이겠죠. 병의 3분의 1 One third of the bottle A third of the bottle
됐습니까? A third of the bottle.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병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이게 3분의 1 좀 되겠죠. 테두리 몇 개? 테두리 몇 개? 테두리 한 개죠. 얘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다? 이시다. 오케이. 사과가 9개 있어. 그쵸?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 사과야, 사과. 사과 9개 중에 3개를 분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third of the apples. 앞만 길어봤자 they, them.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다? 분수 표현 of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분수 표현 of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조만간 시험 문제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게 17번 문장 전체가 5-3의 P니까 remain은 빼박 다른 형태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to remain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to remain을 쓰는 방법은 있긴 해. 그쵸? 그 방법은 뭐다? let 대신에 allow를 만들면 되겠죠. 또는 get을 하든지. 됐습니까? 근데 get은 좀 어색하고요. allow a third of the bottle to remain above the roof.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make have ratio면 얘는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remain 대신 올 수 있는 거. 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 remain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있도록 하세요. 그렇죠. 뭐? Stay. 또? Be. 됐습니까? Let a third of the bottle be above the roof. 해도 되겠죠. Let it be 해도 되겠죠. Let it be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죠. 오케이. 벤트는 뭐로부터 왔고? 밴드로부터 왔고. 밴드의 뜻은 구부리다. 근데 얘가 hurt 같네. 그럼 얘 hurt 같다니까. 얘 hurt 같다니까. 됐습니까? 구부리다 라는 뜻도 있고 굽다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지금은 이 뜻으로 사용돼서 수동태했습니다. 밴드의 3단 변신 밴드 벤트 벤트죠. 샌드 센트 센트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태양광이 구부려진다. 굴절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과학 배운 사람들이니까. 태양광이 굴절됩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spread가 spread 해야 되는 이유는 end하고 spread 사이에 sunlight가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동사 부분만 해석하면 태양광이 굴절되고 그리고 태양광이 퍼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spread의 뜻은 퍼지다. 근데 얘가 hurt 같네. 무엇 무엇을 퍼뜨리다 되고 퍼지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퍼지다. 퍼지다란 뜻일 때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제 슬슬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자동. 오 드디어! 한 3년 걸렸다 했지. 안 돼요 선생님. 1년 3개월 걸렸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퍼지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Spread butter on the bread. 이건 뭔 뜻이야? Spread butter on the bread. Spread butter on the bread. 빵에 버터 바르란 얘기겠죠. 그때는 이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전치사 뭐가 왔다? around가 왔죠. around the room. 방 전체로, 방 주변으로, around the room, 방 전체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얘가 자동사니까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수 있지. what에 대한 대답이 못 오겠죠. where를 만들어 주려고 전치사 붙여놨습니다. 지금 전치사가 많이 보여요, 특히. 됐습니까? make,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그쵸? 그 다음에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그 다음에 뭐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자, on the roof 하면 안 되는 이유는 on the roof 하면은 지붕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지붕 표면 위에 있는 느낌일 때 on이고요. 얘는 솟아올라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on the roof도 한글 해석은 지붕 위에고 above the roof도 한글 해석은 지붕 위에 이 말인데요. on을 쓰면 접촉의 느낌이 있어야지 on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above 써야 되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bottle 됐습니까? 모델 램프 만드는 방법. 뭐를 사용해요? from a bottle. 병을 사용, 병으로 만드는 방법. 자, 1단계는 당연히 갱병은 안 되죠. 갱병이 아니고 어떤 병이라 해야 돼? 저 투명한 병. 됐습니까? 투명한 병에다가 뭘? 술을 채워 넣죠. 맥주. 그래서 구멍 뚫어갖고 한 잔씩 하는 거죠. 저 뭐로 채워 넣어요? 물로 채워 넣어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놔두면 시퍼렇게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뭐를 첨가해라? 표백 add some bleach. Why?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다가 위에 올라갔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눈에 막 가로 다 들어가잖아. 됐습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 아웃사이드로 가가지고 루프에다가 구멍 뚫어요. Make a hole in the roof.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근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구멍을 뚫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구멍 뚫을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병은 요만한데 구멍이 이따시만하게 뚫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구멍이 이따시만하게 뚫었으면 막 실리콘 이빨 발라야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딱 맞추든지 아니면 살짝 더 크든지 요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물론 어떻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뭐 얘들 이제 집이 뭐 나무로 되어 있거나 뭐 비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간단한 뭐 이런 재질로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 뚫기도 쉽겠죠. 이런 콘크리트인데 막 구멍 뚫기는 어렵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병을 밀어 넣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됐습니까? 주의사항은 3분의 2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3분의 2는 집 안에 있어야 되고 3분의 1은 밖에 있어야 된다. 오, 안 속네. 내가 일부러 3분의 2는 이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붕 위에 있어야 돼요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됐습니까? 아닌데? 안 그랬는데?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집 안 맞잖아 그래. 3분의 아 집 밖에라 그래. 너 일로 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글을 읽고 모조램프 설치하는 때 주의사항으로서 뭐 아니면 뭐 절차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할 때 뭐 3분의 2는 지붕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일을 하면 틀린 거야. 3분의 2는 집 안에, 3분의 1은 집 밖에, 지붕 위에. 됐습니까? 그럼 3분의 2는 지붕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붕 밑에 있는 거 맞잖아. 아, 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도 너무 사기를 쳤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리는 빛의 굴절과 확산을 이용한 겁니다. 굴절에 의해서 확산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어? 이거 보이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죠. 뭐를 사용해서? 병을 사용해서. 그래서 모듈 램프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a model lamp. 재료 전치사 from a bottle. 됐습니까? How to make a model lamp. How to make a model lamp. How to make a model lamp. 재료 from a bottle. 됐습니까?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됐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해야 됩니까? 채워 넣어야죠. 그렇죠? 채우 뭘 채웁니까? With water. 뭘 채우? 물을 채우죠. 그렇죠? 오케이. 물을 채운다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순서에는 병을 채우죠. 그렇죠? 채워라. 뭘 채워라? 병을 채우라 했는데 경병이 아니고 어떤 병? 투명한 플라스틱 병. 뭐를 사용하여? 물을 사용하여. 그래서 채워 넣으세요. Fill what? A clear plastic bottle. 뭐를 사용하여? Fill a clear plastic bottle. Fill a clear plastic bottle.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Fill A with B. 꼭 암기하시고요. One.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그 다음은 뭐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첨가해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첨가해. 뭘 첨가해야 되는데? 약간의 표백제를. 왜 그래야 되는데? 물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됐죠? 아, 여기서 바로 합시다. 그래서 뭐 하세요? 영어로 이제 add what? 아, some bleach. Why? To keep the water clear.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뭐라고요? Hey.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은데.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병은 준비 끝났네요. 됐습니까? 이제 뭐 할 차례? 만들 차례죠. 그렇죠. 뭘 만들어요? 구멍을 만들죠. 어디다 만들어요? 지붕에다가. And 뭐 하래요? 밀어 넣으래죠. 무엇을? 그 병을. 어디다가? 그 구멍 속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만드세요. Make what? Where? On the roof. In the roof 아니야? 됐습니까? And push what? Into. Push what? Push the bottle where? Into the hole. 됐습니까? Make a hole in the roof.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Into the hole. Okay. 그래서 뭐 해라? Make what? Where? In the roof.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Push the bottle. Where? Into the hole. Into the hole. 됐습니까? 이제 주의사항 할 차례죠. 그렇죠? 뭐 해라? 내버려 둬라. 무엇을? 병의 3분의 1을. 어디, 뭐, 3분의 1이, 병의 3분의 1이 해야 할 행동. 남아있어야죠. 어디에? 지붕 위에. 지붕 위에. 됐습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아, Let what? A third of the bottle. 할 행동.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Let a third of the bottl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Remain above the roof. 이 새끼들. 뭐 해라? Let 해라. Let what? A third of the bottle이 할 행동. Remain where? Above the roof. Let third of the bottle. Let on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Remain 형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원리 설명할 차례죠. 네.
됐습니까? 원리 설명할 때 중간에 and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선, 아니, 우리말로 태양광이 굴절되죠. 뭐에 의해서? 어,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뭐 한다? 퍼진다. 어디에? 집, 그 방 전체로.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태양광이 굴절됩니다. Sunlight is bad. 오케이. 뭐에 의해서?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where?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unlight is bent by wha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여기까지 설치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 한꺼번에 설명했고요. 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병, 뭐 투명한 빈병 구해가지고 이제 내용 파악할 차례죠. 만드는 방법, 투명한 빈병에다가 PT병 같은 데다가 물을 채워. 그렇죠? 그 다음에 뚜껑은 당연히 닫아야 되는데 뚜껑 닫기 전에 할 일이 있죠. 뚜껑 닫으면 그거 못하니까. 그래서 뚜껑 닫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됐습니까? 소액제 넣어야죠. 왜 그래야 된다? 물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구멍 뚫어. 어디다가 뚫어? 벽에다 막 뚫으면 되죠? 아니요. 어, 지붕에다 뚫죠? 그리고 밀어넣죠? 뭘 밀어넣어? 병을 밀어넣죠, 구멍 속으로. 근데 주의사항은 3분의 1은 지붕 위로 남아있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원리는 태양광이 굴절됩니다.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방 전체로 퍼집니다. 오케이, 만나 봅시다. 그래서 모조램프 만드는 뭐야? 아, 다 했고 참. 자, 그러면 심화. 자, 그래서 만드는 방 모조램프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a 모조램프. 전치사 주의하셔야죠. From a bottle. From a bottle.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Okay, 1단계 뭐 해라? Fill 해라. Fill what? A clear plastic bottle. 뭐를 사용하여? With water. Fill A with B. 뭐 해라? Add 해라. Add what? Okay, bleach. Okay, 도훈아, 좀 맞춰봐. 뭐 해라? Add some bleach. 이렇게 안 하잖아, 나는. Add 해라. What? Some bleach. Why?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투명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So, the water should be kept clear. 또는 kept 없이 should be clear 해도 되겠죠. So, the water should be kept clear. Should be clear. 그러니까 뭐 해라? Make what? A hole where? In the wall. Two 번째 명령문 and push what? The bottle where? Into the hole. 구멍 뚫으라며. 구멍 속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면 into the roof가 되겠지만. 오케이, 이과의 주요 문법 뭐 해라? Let 해라. Let what? A third of the bottle. A third of the bottle이 할 행동? Remain. Above the roof.
그러면 let a third of the bottle 되니까 let one third of the bottle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자리 있죠. remain 자리에 밑줄 꺼놓고 빈칸 처리해놓고 여기다가 leave를 넣으래. 그러면 leave라는 동사는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투리브? 리빙? 그렇죠. 당연히 이 자리에 리브가 들어가고 싶으면 구미호처럼 휘리릭 뭐로 변신해서 들어가야 된다? Left. left가 돼야 되겠죠. Let a third of the bottle left of the roof. 왜 그렇죠? leave의 뜻이 뭐예요? 남겨두다죠. 그러면 앞에 있는 a third of the bottle 병의 3분의 1이 남겨두는 거야? 남겨짐을 당하는 거야? 당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Let a third of the bottle left above the roof. 그러면 above 옆에 beneath가 있는데요. beneath의 뜻은 뭘까요? beneath. 여기 beneath 있잖아. beneath. beneath의 뜻은? 그렇죠. 뭐뭐 밑에, 뭐뭐 아래에 이 뜻이죠. 그러면 내 답을 어버버 난 꼴도 보기 싫다. 난 비니트 꼭 쓰고 싶어. 그러면 비니트 더 씰링 하면 되겠죠. 맞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천장 아래로 비니트 더 씰링. 지붕 위로 above the roof. 됐습니까? 자, 5번 다섯 번째 단계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원리 설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sunlight is bent the by what? By the water. Water는 water인데 어떤? In the bottle. And 기울인다. And spread where?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여기에 is bent니까 여기에 선택될 시제도 현재라야 되면 동사를 일반 동사를 써서 현재 시제 하고 싶으면 주어가 sunlight란 단수 주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단계 다음 paragraph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where in the Philippines. 다시 동네 넘어왔어. 됐습니까? 누가 더? Muslims are widely used. 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필리핀에서는 모조램프가 어찌 뭐된다? 널리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서?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하여. My Shelter 재단에 의해서. 뭐 어떤 뭐 하는 재단일까요? 제목에 쉘터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보금자리. 뭐 쉼터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보금자리란 뜻으로 좀 더 어울리겠습니다. 나의 보금자리 재단. 됐습니까? 오케이. 보급에 노력하는 필리핀에서 모조램프 보급에 노력하는 어떤 재단명이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20번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다? The charity also teaches whom? Local people. Local people. What?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 자선단체가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My Shelter Foundation의 정체가 나오고 있죠. 20번 문장에. 그 자선단체 또한 가르치는데 whom? 그 지역 사람들에게 what? 뭘 가르치는데? 모조램프를 어떻게 만드는지와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가르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보급도 하고요. My Shelter Foundation이 하는 일 첫 번째 보급하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설치하는 방법도 가르치죠. 됐습니까? 만들고 설치하는 방법을 이 Charity에서 한다. 됐습니까? 21번 이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Thanks to the charity. 그 재단 덕분에 누가 다?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누가 다 보면 엄청 길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네. Now have what? Water lamps. 됐습니까? 지금 자선단체 덕분에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가정들은 이제는 모더램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올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어갑니다. 끊기지 않는 덩어리죠. 계속해서 누가 다? It has also made what? Water lamps. How?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됐습니까? 그것은 또한 모더램프가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되도록 만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 어디?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되도록 만들어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모더램프. Will light up what? The lives of many people. How long?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램프가 환하게 밝혀줄 건데 뭘 밝혀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밝혀줄 거래요?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됐습니까?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밝혀요? 삶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플래시 비춰주는 거야? 아니에요. 됐습니까? 요렇게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광팬이 발라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당연히 주목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are used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be used 하면 뭐 생각나는 것 같은데 be used to be used to used to 뭐 이러면 어떤 추억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직 아무 추억이 없어요? 실망인데 나는 왜 아직 생각이 안 나지? 왜 그럴까? Okay, foundation, 뭐 shelter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물론 대문자니까 무슨 명사?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rity. charity는 영영풀이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foundation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20번 문장 1, 2, 3, 4, 5 하고 싶고요. 됐습니까? 그쵸? 아, 네. 네. 그 다음에 뭐 local people. local people이면 국적이 어딜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to make and install. 됐습니까? 뭐니까 밑줄 긋고 있죠. 그 다음에 thanks to the charity, because of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have는 왜 이 꼬라지라 해야 되는지. 왜 has도 아니고 to have도 아니고 having도 아니고 had도 아니고 왜 have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thousands of homes 할 때 여기에 있는 s에 주목하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뭐 얘는 여기서 끊어주면 좋겠긴 하겠다.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에서는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Has also made 할 거고요. Popular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빈칸 문제 종종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n the other 하면 왜 안 되는지. 그쵸? 네, 아. 모든 다른 집들 모든 다른 집들 그의 동 그의 빌리지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 all the other houses in its village. 그때 더가 꼭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왜 in the other countries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in other countries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했더니 이걸 리브즈라고 이상하게 읽더군요. 얘를 왜 라이브즈라고 왜 읽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The lives of many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 lives of many people 안만 길어봤자? 네. them이죠. 그쵸? them 했을 때 뭐 주의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many years to come 전치사 빈칸 문제 충분히 대비되겠죠? come의 형태 왜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는지 충분히 대비되시겠죠?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됐습니까? for many years to come 보겠습니다. 그래서 widely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뭐 있으면 때려잡아라. wide가 안되는 이유 어찌 사용된다? 모더램프가 널리 사용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부사 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wide는 형용사라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clearly, keep the water clearly 였어. keep the water clear 였어. keep the water clear 였죠, 거기는. 됐습니까? 여기는 모더램 are wide used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are used 계속해서 수동태가 문장이 많이 보이죠. 수동태 가르쳐 놓고는 무지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문장에서 됐습니까? 어우 수동태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 수동태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는데. 아 수동태 안 배웠으면. 어. 길겠어. 아 길게 써야 됐어요? 아 그래요? 수동태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동태 안 배웠으면 이럴 뻔했죠. 뭐 in the Philippines people widely use modems by 아 아니네 아니네 미안합니다. 안 배웠으면 이럴 뻔했네. in the Philippines the My Shelter Foundation widely uses modems 이럴 뻔했겠지 뭐. 뭐 길어져 길어지기는 짧아지는구만. 바이 안 써도 되는구만. 됐습니까? R도 안 써도 되는구만. 됐습니까? In the Philippines, the My Shelter Foundation widely uses modem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lter의 뜻.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금자리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까. 홈 이런 뜻이죠. My home foundation. Foundation은 명사형이고 그렇다면 동사형은 뭐였더라? Found의 뜻은 뭐였더라? 설립하다. 하지만 find의 과거형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거 주의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charity의 뜻은 뭐고? 자선단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being paid 해요? not being paid 해요? not being paid 하죠. not being paid의 뜻은 돈을 받지 않는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V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누군데? not being paid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V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볼런티어죠. 볼런티어가 뭔데? 자원봉사자죠. 워커즈 who work without being paid. workers who work without being paid 가 있는 어떤 단체 organization이겠죠. organization. organizatio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체리티라고 한다. 오거니제이션이 뭐죠? 오거니제이션? 오거니제이션. 뭐 영어 영정풀이 하나도 안 했구나 니들.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뭐 조직이죠. 조직기관. 그쵸? 볼런티어들이 일하는 어떤 오거니제이션이고 볼런티어들은 people who work without being paid 하는 사람들이니까 체리티겠죠.
오케이. 25 문장 1, 2, 3, 4, 5. The charity also teach 4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간접 목적어.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 재미없게 밑에 다 써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삼형식으로 바꾸고 싶어. The charity also teaches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to local people. 그렇죠. teach to 쓰는 거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 to make and install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건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이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그들이 어떻게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지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간접 의문문 어 선생님이 직접 목적어인데 간접 의문문이 된다고요? 야 이 새끼야 그건 서로 다른 문법이잖아 됐습니까? Thanks to the charity Thanks to라는 표현 빈칸에서 종종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자선단체 덕분에가 뭐라고요? Thanks to 됐습니까? 1000의 S에 주목하는 이유는 알죠? 2000은 2000드라 했어 정확한 숫자는 근데 애매한 숫자일 때는 수첨체의 가정이라 뜻이겠죠 S 붙여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막 꾸며주는 말 집은 집인데 어떤 집? 필리핀에 있는 집 수천은 수천인데 뭐의 수천? 됐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가구가 암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얘는 have 해야 되겠죠 they now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이외에 다른 형태는 안 될 거고요 fact 얘기하니까 선택된 시제는 현재죠 model amp를 가지게 되었다 보유하게 되었다 오케이 it에 대한 얘기 that으로 바꿔 쓸 수 That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된다 안 된다? 돼요. 되죠. 그 이유는 얘가 인칭대명사라는 얘기고 뭐 대신 왔다? 그... The charity 대신 왔고 charity 이름은 My Shelter Foundation 대신 왔기 때문이죠. 둘 다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요것만 보면 시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시제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 만들어 왔다고요 이 문장 1, 2, 3, 4, 5 하고 싶습니다 1, 2, 3, 4, 5 하고 싶습니다 12, 22번 문장 5-2 가장 대표적인 make a 어떤 이니까 이 자리에 popularly 하면 안 되겠다. 인기 있는 popular, 인기 있게 popularly 인데 여기는 make a 어떤 so model amps have been popular 됐습니까? 모델 엠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대중화되어 왔다. 모델 엠스 have been popular. be 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하고 싶으면 have been 또는 has been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모델 엠스 have been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thanks to the charity. 하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make의 어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뭐와 같은 얘는 이제 countries에 뭐를 들고 싶다 얘를 들고 싶은 거죠 뭐와 같은 나라들에서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나라들에서 in other countries 더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더를 붙이면 이 나라에서만 대중화된다는 얘기겠죠 이 나라 말고 점점점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여기 언급하지 않은 나라가 더 있다란 뜻으로 도를 안 쓰는 거죠. 만약에 여기만 대중화됐다면 도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됐습니까?
돈이 없거나 또는 어떤 뭐 인프라 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전기 이런 것들 시설이 되어 있는 걸 인프라 시설이라 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을 거고, 그런 나라라면 누가 찾아가서? 마우프 쉘터 파운데이션이 찾아가서, 아 이거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라고 뭐 만드는 방법? 뭐 만드는 방법? 모더램프 만드는 방법을 티치하고 하겠죠. 메이크하는 방법과 인스톨하는 방법을 티치해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오케이. 뭐의 복수형이라서 뭐의 복수형이라서 얘를 리프라고 읽진 않죠. 됐습니까? 얘 명사인데 푸 소리로 끝나면 푸 소리 나는 걸 부 소리로 바꾸고 ES 하는 거 알죠? 네. 됐습니까? 모더램스 will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뭐 light up 이어동사니까 모더램스 will light them up이겠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형이죠. 뭐 여러 해는 여러 해인데 어떤 여러 해? 다가올 여러 해. 그러니까 come의 형태는 to come밖에 안 되고요. to 부정사의 형용사 대용법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맞나요? 수량 형용사 맞나요? 네.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화 안에 어울리는 for를 써야 되겠죠.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8번 문장까지 뭐 사실은 뭐 그 브라질에서 모저라는 아이가 알프레도 모저가 발명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장점,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단계, 스텝스 얘기했다면 19번 문장부터는 필리핀에서 모저램프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덕분이다? My Shelter Foundation이라는 단순한 재단이 아니고 뭐가 있다? 자선재단이 있다. 됐습니까? 자선단체가 또 그러니까 뭐 보급, 이게 보급한다는 얘기고요. 널리 이용되는 얘기가 보급 열심히 하고 또 뭐도 한다? 교육도 한다. 됐습니까? 뭐랑 뭐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로컬 피플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선단체 덕분에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가구가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가 이제는 모더램스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소가 왔어. 올소.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My Shelter Foundation이 웨어에서만 일하는 것 같아? 필리핀에서만 일하는 것 같았죠. 21번까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22번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과의 주요 문법도 한번 써먹고 싶은 거죠 지금. 됐습니까? 또한 모더램프를 파퓰러를 인기 있는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대중화된 이란 뜻도 있습니다. 대중화시켰건 보급된 이란 뜻도 되는 거고요. 보급되어 있는 대중화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켜왔다. 필리핀 말고 어느 나라?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열심히 보급해왔고, 그 다음에 뭐 환하게 밝혀줄 거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어디에서? 필리핀에서는 우리말로.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어찌 뭐 한답니까? 모더 램프가 어찌 뭐 된대? 널리 사용되죠. 누구에 의해서? 그 자선단체 이름이 나오죠.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하여. 이제 영어로 합시다. Where? In the Philippines. 누가다? 모더램스. Are widely used. By what?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Philippines. 누가다? Widely used. 행위자. By my shelter foundation.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올소가 들어갑니다. 다음 문장의 특징은. 됐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냥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돈 안 받고 일하는, 돈 안 받고 일한다는 뜻의 어떤 단어가 사용됐죠. 그래서 그 자선단체가 또한 뭐 한다? 가르치죠. 훔. 동네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무엇을? 모던램프를. 됐습니까? 그래서 그 자선단체는 또한 교육합니다. Charity also teaches whom? Local people. What? How to make and install modems. 됐습니까?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modems. Okay, 누가 더? The charity also teaches whom? Local people. What? Mother lamb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장 also 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덩어리 시제죠. 그것은 또한 뭐 해왔다? 그건 또한 뭐 해왔다? 만들어 왔죠. 누구를 만들어 왔어? 모더 램프를. 어떤 상태로? 대주가자 상태로.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서. 못 같은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됐습니까? 그것은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It has also made. 뭐라고? It has also made. What? Modern lamps. Modern lamps의 상태. Popular. Where?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됐습니까? It has also made model lamps. It has also made model lamps. How? 어떤? Popular. Where? In other countries. 뭐뭐와 같은?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됐습니까?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이 문장이었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charity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엄청 길고 긴 누가 다죠? Thousands of where? In the Philippines now have what? Model lamps. 이제 그 문장 누가 다? It has also made What? Model lamps의 상태? Popular where?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Model lamps가 미래 시제죠. 뭐 해줄 것이 환하게 밝혀줄 거랍니다. 무엇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줄 거래죠. 그렇죠?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얼마 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해는 여러 해인데 어떤 여러 해?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됐습니까? 모더램프는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The 모더램프 will light up. What? The lives of many people. How long?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The model lamp will light up. The model lamps 썼네요. Model lamps will light up what? What lives many? The lives of many people. How long? For many years to come.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Okay.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where? In the Philippines. In the Philippines. 오케이. 수동태 표현이죠? 네. Modems are
di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In the Philippines, modal verbs are widely used.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고 태는 수동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Shelter Foundation의 정체를 밝혀주는 어휘가 들어있댔습니다. 그래서 더 Charity. Also teaches. It also teaches whom? Local people. Local people. What? How to make an install the lamps.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 보급 현황입니다. 수천 채의 수천 가구에 보급됐다는 내용. 누구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In the now가 어딨나? Now have model lamps.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del lamps. 누가 다? It 시간 덩어리 it has also made what? 어떤 상태? Popular한 상태. Where?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It도 되고, that도 되고, 인칭 대명사니까. That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Okay, 누가 더? Light of what? The lives of many people. How long? For many years to come. Okay, 이렇게 해서 7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